제가 원래 천호동 강동구에 오래 살다가 하남까지 제주 타고 오니까 참 감흥이 남다릅니다. 야, 이게 옛날에 하남시는 신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렸을 때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렇게 특길들이 있었구나. 신기한 거라. 저도 처음에 시장에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 이 하남 뒷동산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길게 좀 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지금 좀만 더 가면은 그 고속도로 나오는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 언덕 이어지는데. 네, 맞아요. 옛날에 여기에서 살인사건 났었었는데. 네? 올드 하남 신장이라고 하죠. 와, 진짜 여기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미래 둘레길, 덕풍공원. 오, 이쁘다. 여기가 외곽순환도로? 네.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 중부고속도로 만나는 거. 아, 여기구나. 진짜 여기 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어질 것 같더라고. 지금은 제가 공지할 때 올린 이성산은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성산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타고 오신 거는 그냥 동네 둔덕이죠. 네. 이거 구름다리 생태 브릿지 여기 건너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저기 입구에서부터 요만치 올라가서 요만큼 여기 끌바가 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호기심에 가보고 싶으면 일로 오늘 가도 좋아. 근데 평소에 이거 가보고 뭐 궁금한 거 없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도로로 가요. 부동산 임장도 할게. 동네 순찰도 할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없냐? 아, 어필이 싫어서 그렇죠. 끌바가 어필 끌바가 싫어서 그렇죠. 근데 요렇게 가면 굉장히 쇼컷이긴 해요. 바로 이성산 정상이에요. 요렇게 끌바 좀만 하면. 대신 도로로 다운한 다음에 도로로 가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성산의 밑바닥부터 어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타고 올라가는 어필도 이제 전차라 유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일로 거꾸로 올 수는 없어요? 거꾸로 오기에는 너무 끌바가 많아요. 여기는 중도나라에서는 형님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입니다. 아, 추억은 추억으로. 순천 며느리제 안 가보셨죠? 가봤었어요. 가보셨어요? 네. 오, 또 좋더라고. 이뻐요. 너무 이쁘죠? 끝내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너무 새색시 같잖아, 그냥. 다운도 엄청 길고, 근데 길이 세단으로 올라다니겠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써놓은 맛은 없어. 너무 슬로우 해갖고, 이쁘긴 되게 이쁜데. 야, 어떻게 이런 길이 있지? 되게 좋다. 다 다져놨구나. 맨발로. 아, 그거 왔던데 아니야? 네, 맞아요.
한솔 리치빌. 2005년인가 부동산 막 뛸라고 했을 때 여기 왔다가 2억 달러라고 기겁하고 안 들어갔는데 현재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냄새지? 어릴 적에 막 우리나라 김웅장 시대 이번에 이런 전시는 근데 산악 자는 무대를 하나 만들어야 돼. 아, 나 그러면은 그런데 한번 다 나오고 싶어요. 시위원사 막 이런 거로. 그러니까 여기 저 이프지님이나 여기 잘 타시는 분들이 교관으로 가가지고 시위원사 연습 시키는 거지. 저는 특수부대 출신인데.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특수 임무만 이제 미션을 가리키고. 아로티시. 예. 아, 이제 늙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막 날아다녔는데 이제 늙어갖고 몸뚱아리가 쉽게 쳐져요. 저도 예전에 키 넘겨서 발 올리고 막 그랬어요. 아유, 멋짝 치겠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태권도를 훈련병 이후로 한 적이 없어. 군악 때려갖고. 이거 84년 어떻게 부대? 아, 화상이었어요? 네, 거기 강습대. 8사단이요. 네, 저기 8사단. 어? 몇 년 되셨어요? 21년대요. 어? 내가 16년대, 소위대 16년대 있다가 얘가 지금 21년대를 되셨는데. 아, 아, 이거 아까 그 갑자기 때리시네. 아, 이거 좋습니다. 그 관사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라. 근데 그렇게 부습을 해주는 데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 준프로입니다. 준프로. 형 그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그 빠빠빠빠빠 그거 있잖아. 기타나팔. 그런 게 있어서 아 그런 것을 하시는구나. 좀 배워보고 싶긴 했어요. 그거 사시면 돼요. 중고로 사면 돼요. 처음에 중고 한 20원만 하면 괜찮은 사요. 어, 네네네네. 진짜. 그리고 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베라 브루스라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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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정한 유럽에 되게 많아. 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지. 우리는 그걸 아직도 더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해도 누락시키지만 안 되고. 아, 그렇죠. 그럴 때는 그래야지 애를 낳지 누가 낳냐고. 삼성은 얄궂은 게 상해 국가 제가 이선산성을 어디서 기억했나 했더니 남한산성 가는 데랑 입구가 같습니다. 여기 와봤었어. 어, 여긴 뭐냐? 무슨 터인가 본데? 신라산성. 어, 그렇네. 신라 저수지입니다. 출발하시죠. 아, 나는 이렇게 비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운치 있고. 네, 오늘 별로 없어도 더 좋네요.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문지라는 데인데.
오늘은 이성산, 금암산, 객산 요 순서. 어. 네. 그러니까 검단산 자락에 있는 남한산맥 저쪽이죠. 어. 남한산맥부터 사실 종교한다 그러면 검단산으로 바로 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까칠한 실성 거기인가? 야, 이게 진짜 까칠한데? 아, 내릴래, 내릴. 지는데 자빠지면 큰일 나. 사모님, 형님. 호호호호. 아, 나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나 모험 안 할래. 먼저, 먼저 가세요, 먼저. 나 모험하기 싫어. 네네. 어, 여기는 진짜 위험하겠다. 어, 미끄러워서. 아, 간다. 아, 여기 산이 연결되는구나. 어우, 되게 좋은 냄새 난다, 어디서. 비 오니까 더. 지금, 이성산 넘어가셨고, 여기는 금암. 객산? 아, 여기는 금암산. 금암산. 여기는 도저히 탈 수가 없다. 여기는 생각보다. 간만에, 올마처럼, 들바, 끌바, 안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콧나락 놀다가. 어, 간만에 소리가 나다가 자빠졌습니다. 어. 잠깐만. 아, 그렇다. 많이 미끄럽다, 뒤에가. 타이어. 타이어 때문에 더 그래. 일로 내려가네? 대신도 없죠? 네, 괜찮습니다. 타이어 회사 다니시던 분이세요. 아니요. 안 가세요. 빨리 가세요. 돈이 약한 형이랑 귀찮아갖고, 잠깐만. 귀찮으시면. 핸들링 하다가 자빠졌습니다. 여기는. 아파. 뭐 어때? 여기 내려오는 게 까칠한 데 있잖아요. 그런 까칠한 데가 여기는 한 대여섯 군데 있어. 그래서. 원래 하남 제가 만든 풀코스는 객산이라는 데서 남한산성 동문으로 갔다가 남한산성 서문에서 다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도로 가면 이제 라이딩 끝인데. 파크처럼 나무 다리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나무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와, 길 되게 이쁘다. 오, 이쁘다. 고골입니다.
신장 고골 다 돌아다니는. 이게 약간 전원적인 풍경이다. 국가적인 하천변을. 근데 여기 가다 보면 진칭인데. 닭, 개, 막 맞나? 젖가슴의 가운데 가슴골을 대겠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멀리서 올 때 동물이 젖가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제일 야트막한 골짜기 찾아오면은 여긴 거예요. 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그렇죠. 그렇게 길어봤으면 좋겠네. 막 이러고. 이제 여기 하프 코스는 왼편으로 올라가는 뒤 풀 코스는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는 뿌해가지고 저 정면 쪽이 벌레인데. 아, 그렇네요. 근데 뿌해가지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다가 비가 좀 와서 괜찮나? 야, 아까 또 떨어질 때 좀 충격이 있긴 있었나 보다. 막 여기저기 뭐가 헐거워졌어. 와, 근데 딱 아까 넘어지고 나서 약간 좀 멍하더라 갑자기. 전방납법. 전방회전납법. 네. 중2 때 배운 거 써먹었네. 나도 모르게. 제일 뒤에서 갈게요. 비 온다 했어요. 출발. 오늘도 무사히 블레이즈. 일진 안 좋으면 되게 겁나. 많이 미끄럽네. 여기가 촉촉하네. 하남식, 제가 알던 하남식 아닌데요. 되게 좋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어우, 스멜. 저번에 저 첫 라이딩.